자, 그다음에 중화폭발을 일으키는 가스. 아, 이거는 막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중화폭발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시아나수소 같은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용기에 재충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배우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시아나수소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화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여러 개 모여서 큰 분자 하나를 생성시키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형태를 우리가 중화폭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토르는 약 얼마 파스칼이 되겠는가? 자, 1토르라고 하는 것은 TOR, 그죠? 1토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단 말입니까? 1mmHg하고 똑같다. 그죠? 토리첼리의 진공시험법에서 표준 대기압 1ATM은 760mmHg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기 이름을 따서 mmHg를 토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Hg는 수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mmHg하고 같은 개념이 되니까 mmHg를 뭘로 우리가 파스칼 단위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죠? 표준 대기압은 우리가 760mmHg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스칼 단위로 10, 13, 25 파스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HG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33.3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9번 문제에 해답은 우리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체 100ml를 취해서 지금 현재로 이 분석 방법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르샤트 가스 분석기가 되겠죠. 그렇죠? 오르샤트 가스 분석기. 자, 오르샤트 가스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자, 이 상자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도록 이 용기 속에는 우리가 CO2 가스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CO2 가스. 여기에 시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시료. 자, 그러니까 요 시료는 33% KOH 용액이다. 그죠? 33% KOH 용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CO2, 그다음에 산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 여기에서 O2를 분석하는데요. 자, 이것은 암모니아성 염화 제1구리 용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세 번째 용기가 CO2, O2, 여기에서는 CO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시료는, 요거는 암모니아성이 아니라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 피럴카롤 용액이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성 염화 제1구리 용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고무호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무호수로 이렇게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어떤 시료 기체 100ml를, 이거는 고무 호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으로, 그렇죠? 여기 관으로. 여기에서 100ml를 우리가 투입을 시켰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CO2를 흡수시킨 후, CO2에 흡수시킨 후, 남은 기체가 88ml 이렇게 나옵니다. 88ml. 자, O2를 흡수시켰더니 여기에서는 54ml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54ml가 나온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일산화탄소를 흡수시켰더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기체가 50ml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잔존 기체가 질소일 때 시료 기체 중에서 산소의 용적 백분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산소의 용적 백분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자, 산소 기체라고 하는 것은 88ml에, 그죠? 54ml를 빼니까 여기에서 산소 기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용적 백분율이니까 처음에 토탈이 100ml 이렇게 되죠. 그죠? 100ml 중에서 88ml 마이너스 54ml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산소의 용적 백분율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8에서 54를 마이너스 하게 되니까 4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34. 그렇죠. 100, 100 이렇게 날아가니까 34%.
10번에 답은 1번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우리가 오리샤트 가스 분석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샤트 가스 분석법에서 가스 흡수 순서 CO2, O2, CO, 그 다음에 나머지 N2, 그 다음에 CO2의 시약은 33% KOH 용액, 산소의 시약은 알칼리성 피룰카롤 용액, 그 다음 일산화탄소의 시약은 암모니아성 염화 제1구리 용액이다. 요 내용이 우리가 흡수 분석법에서 자주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소의 확산 속도는 산소의 확산 속도보다 몇 배가 빠른가? 수소의 확산 속도는 산소의 확산 속도. 자, 분모를 우리가 수소의 확산 속도, 분자를 우리가 산소의 확산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죠? 산소의 분자량은 32, 수소의 분자량은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루트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꼴은 1 나누기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수소의 확산 속도는 산소보다도 산소가 1일 때 수소는 4배 빨라진다 이 말하고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1번의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확산 속도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의 법칙에서 나온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화학 친화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학 친화력을 나타낼 때 델타 G로 표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화학 친화력을 나타내는 기호는 델타 G, 델타 G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참으로 어색한 문제다. 그죠? 이와 같은 문제는 참으로 좋지 않는 문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연성이면서 독성가스, 독성가스. 자, 프로파는 비독성이죠. 그 다음 염소는 조연성가스가 되겠죠. 아황산가스 비독성이죠. 그러면 산화이틀렌은 가연성가스이면서 독성가스에 해당이 된다. C2H4O를 우리가 산화이틀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해답이 1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